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match statement을 볼게요. 먼저 그 function을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match colors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red, blue, green. 사실은 원래는 red, green, blue지만 제가 red, blue, green이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튜브 있고, 이렇게 그 색깔이 세 가지 있고, 그거 비교하는 function인데, 세개다 숫자고, 사실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으니까, 이것도 되죠. 마이너스 색깔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match를 하는 거고,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레드를 보고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없을 때. 자, 여기서 그래서 투포를 마치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거 관심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레드에 관심 있다, 나머지는 관심 없다. 이거는 블루에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 없고. 그리고 이거는 그린만 보는 거고. 이것도 if를 넣고 if 어떤 조건이냐면 뭐 r밖에 없으니까 if r is less than 10, 그리고 if b is less than 10, 그리고 if g is less than 10. 그래서 이게 색깔이 없을 때, 거의 없을 때는 not much red, 그리고 비슷하게 not much blue 하고 not much green.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every color is at least 10.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이거 세개다안 맞으면 적어도 10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좀세 개를 좀 만들게요. 이렇게 first가 있고 second 있고 third 있고 이거는 이렇게 레드가 많고 등등등. 근데 여기를 보시면 가끔 match statement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first가 나오면 먼저 이거를 보고서 이게 not much red가 안 맞죠. 이건 레드가 엄청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기 b blue를 보고 이거는 blue가 얼마 없다. 그러면 이렇게 Not much blue가 프린트 되고,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 not much green도 맞잖아요. 이건 not, 그 green이 얼마 없는데, 거기까지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match statement를 쓰실 때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atch colors first, 이렇게 해서, 이렇게 second 하고 third 이게 다 맞겠죠? 좀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첫 번째는 not much blue, not much green도 맞지만 match statement가 여기까지만 보고서 not much blue만 나옵니다. 그리고 third 두 번째는 적어도 이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세개 다. 그래서 every color has at least 10 하고 마지막에는 not much green. 이거는 잘 됐고. 근데 첫 번째는 좀 어쩌면 저희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match statement는 잘 됐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match statement 만약에 그 let something something equals match 이거 할 때는 그한 타입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string을 만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러스트가 까다로워서
거지만 까다로울수록 나중에 에러가 안 생기니까 그거 러스트가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Match my number. 그래서 자 어떤 my number가 있고 이렇게 match에 따라서 만약에 10이라면 some variable가 8 그리고 아닐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not 10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match arms of incompatible types. This is found to be of type integer, expected integer. 그래서 여기까지 integer를 봤으니까 integer를 예상했지만 어머나 이렇게 이렇게 Rust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Let에서도 뭐 some variable equals if my 이렇게 let my number 8 이것도 컴파일러가 안 속아요. If my number equals 10 이렇게 이거는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if 하고 else를 쓰는 거죠. Else something else 이건 위에 match statement 하고 똑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Rust에서는 좀 편리한 거 그 ternary operator 그 다른 언어에서 쓰는 ternary operator는 없고 대신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ernary는 뭐 c 같은 C는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거고 아니면은 이런 거다. 그건 아예 없고 Rust에서는 let 어쩌고 저쩌고 equals if 이거 그리고 curly brackets 넣고 이거 else 이거. 근데 이거는 타입이 다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if and else have incompatible types 이것도 안 속아서 근데 같은 타입이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만 unused variable 근데 에러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match statement은 훨씬 기능이 더 있지만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match number 자, match number 이렇게 function을 만들고서 간단한 숫자가 있고 거기 안에서 match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0에서 뭐 10까지는 예를 들어서 it's between 0 and 10 그리고 아니라면 it's greater than 10 이렇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일단 조금 잘 써는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it's between 10, 0 and 10 it's the number 만약에 이거를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이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an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t's the number 그리고 number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물론 아무거나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it's the number 이렇게 하면 이거는 number라는 아무거나 맞는 거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뭐 이름만 넣고 조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모든 게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면 그 unreachable pattern이 나올 거예요. 그 it's the no, it's the number.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unreachable pattern. 왜냐면 여기까지는 다 맞고 it's the number 어쩌고 저쩌고.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number at 이렇게 number라는 변수로 이거 맞으면 그거를 number라고 해서 여기서는 쓸 수가 있어요.
match number. 10, match number, 100. 그러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and, 그리고 왼쪽에는 그 변수 이름만 넣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